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비빔국수 하려고요. 네. 물 얹어 놨으니까 켜볼게요. 네, 아이고, 다들 어서 오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양념장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비빔국수 해 먹으려고 오늘 비빔국수 양념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미리. 예, 계란도 예, 계란도 이렇게고 만들었고. 김치 예. 이쪽에 그거요 묻혀가지고 김치 김치 비빔국수. 비빔국수 예.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요거 한번 양념장 찍어 먹어봐봐 조금 한번 찍어 먹어봐 손으로 됐다. 됐어? 장을 만들었는데 좀 새콤달콤하네요. 아니 새콤달콤하게 하더라 새콤달콤하게 예 만들었어요. 저게 보니까 아이고, 예, 유튜브님 고맙습니다. 예. 요거 국수 삶으려고 물 올려놨거든요. 예. 물 올려놨어요. 국수 삶으려고. 아, 파마하면 더 이제 이제 더 젊어 보인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끓는다 이거 오늘은 구포국수거든요. 끓는다 시금치 국수다. 이게 시금치 국수예요. 예, 시금치 구포국수에서 나온 시금치가 이제 좀 들어간 그 국수예요. 그래서 면이 좀 파래요. 예, 오늘 예. 많다 국수가 맞나? 조금만 넣어도 되겠다. 많은데 국수, 그지? 요거 먹고 이따가 소세지 먹을 거니까. 아 요건 됐다. 그만 넣어도 되겠다. 그만했지? 국수 많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양이 많더라고. 이제 한 이거 번 더. 아니 나 이게 되겠네 했더니 그건 많네 많아. 네, 아이, 어서오세요. 은근히 많네 네, 국수가 이게 시금치 국수예요. 예. 은근히 많아. 나 덮어야지. 안 덮어? 약간 덮을까? 끓는다. 금방 끓네. 예, 오늘 저녁을 늦었어요. 금방 끓어요, 이거는. 근데 이 모자란 거 아니냐? 저거 다 넣을까? 응? 술이 먹기 때문에. 예, 오늘 김치국수요. 예. 아, 부풀어 오르면은 냉수를 넣으라고요. 예. 아, 찬물을 넣어야 되는 거네. 냉수 조금씩 넣어 이제 한 3번 3번. 뚜껑 열으라고요. 아, 뚜껑 닫으면 넘친다고 닫지 말라 그러네. 오, 면, 야,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확실히 이쁘다. 시금치 국수야, 이거. 몸에도 좋고. 딱 맞다고 하면 되니까 딱 맞다 이거 불센 거야 자기 가스 안 갈았지? 아니야, 이 가스 많은 거야. 한 반쯤 더 썼는데, 이거 하나 끓일 정도는 돼. 아니 근데 이게 늦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야 썼던 거구만 자기야 이거 썼던 거야 가스 새 걸로 갈아야지 이 정도면 돼,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게 빨리 안 끈다고? 퍼진다고 퍼진다고? 담배 가스 새거 갖고 가스가 아까 좀 많았는데. 가스가 금방 이게, 아까는 가스가 좀 흔들었을 때좀 많아 보이던데, 가스가 금방 이게 또, 양이 얼마, 금방 따라. 가스 발 없잖아. 그 불, 이 국수 꺼진다니까. 금방 따랐네. 네, 가스 바꿨어요. 아까 전에 내가 이제 가스 가져올 때는 좀 이게 가스가 좀 많아 보이던데, 막상 사용하니까 얼마 없는 거였네요. 예, 아까는 흔들었을 때는 그래도 제법 좀 있었거든요. 금방 꺼지잖아, 봐. 아니면 국수가 퍼져. 봐, 금방 꺼지잖아. 금방 끓네. 딱 보니까 불이 그거 하는데, 뭐.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게 면을 지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지으면은 그게 한 1인분이라네.
아, 금방 넘친다고. 근데 찬물 이제 찬물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수가 이게 금방 익어가지고 지금 넣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아. 가만있어. 이래 넘쳐 올라올 때 넣는 거야. 이래가 그만 넘으려고 할 때. 지금 찬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또 건설 기계 캐치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예. 무슨 말인지 잘 못 와가지고 좀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영어로 했나? 아니야, 한글로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근데 됐다. 국수 퍼지겠다. 좀 더 있어야 되나? 아까 국수를 불이 있잖아 안 좋아가지고 놔둬갖고 국수가 퍼져버렸다 이거 퍼졌네 보니까. 아 이쁘다고 말해달라는 거였나요? 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국수가 퍼져버렸다 자기야. 이거 한 번만 이게 원래 물 세 번 붓더라고 텔레비 보니까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한 번만 더 끓이면 끝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국수가 퍼져버렸다. 어 지금 건지라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그 마니큐라 그러는 분들도 계시네. 감자 조금 한 번. 아 이제 건져야 되나요? 감자만 조금 맛 좀 보고. 조금. 찬물 내가 요 가져올게. 맛 좀 보고. 좀 더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하는 거는 시청자들 볼 때 마음을 못 놓네. 이제 둘이 서툴러 갖고. 우리가 서툴러 가지고. 뭐 빨리 헹구라네. 빨리 빼 가지고. 다 익었어. 지금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스 불 끌게. 가만히 있어. 어 가스. 다 익었어요. 예. 아니요, 비엔나 소세지는 아니고 마트에 그 소세지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그거 사왔거든요. 비엔나 소세지나? 아, 프랭키 소세지인가? 그거요. 예. 좀 보여드려. 어 맛있겠네요. 야, 맛있겠죠? 김치하고 오이하고 계란 이렇게 고명으로 올린 거거든요. 맛있겠다. 네, 어서 오세요. 비벼갖고 먹어. 자기도 이게 너 이제. 응, 내가 먹을게. 응. 내 그릇. 아 이거 세수 때였어요. 이거 그릇이 예뻐가지고 그릇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우동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라면 같은 거 라면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릇이 좀 이렇게 좀 우직한 게 괜찮더라고요. 예 동그란 게 그래서 하나 산 거거든요. 예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먹어봐. 좀 비워볼까? 비벼봐.
나도 요리해서 먹어요. 네. 저희는 양념 잠깐만 좀 더 넣어야 되나 이거? 됐나? 네, 양념은 있으니까. 조금 더 넣어야 되겠지. 좀 더 넣을까? 응. 조금만 더. 됐다. 됐어. 자, 좀 넣어봐. 네, 아이고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릇을 놓을 때 좀 살살 이렇게 놔달래.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가 봐. 아, 예. 이게 팍팍 놓으면은 이제 귀가 이제 아프니까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열어. 됐어. 자기도 비벼. 비벼봐. 됐다. 한번 먹어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맛있다. 괜찮아? 괜찮네. 모자리면 저 여기 또 있으니까. 괜찮네요. 맛있어요. 와, 확실히 괜찮다. 괜찮아. 계란하고 뭐. 맛있냐? 자기 더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싱겁진 않아요. 예. 이게 면 색깔이 하얗지 않고 좀 파란색이거든요. 시금치 이게 면이어가지고. 비빔면을 팔도 뭐 면으로 파는 팔도 비빔면 있잖아요. 팔도 비빔면이나 이제 비빔국수 면 물에서 먹어. 면을 이렇게 이제 라면으로 이제 먹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면을 이렇게 삶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양념해 가지고 만들어 먹으니까 이것도 훨씬 맛있네요. 예. 맛있다. 예, 아, 간이 딱 맞게 했냐고요. 예. 간이 딱 맞아요. 간 맞네. 예, 간 맞아요. 맛있다. 고춧가루가 매콤하다.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좋은 거야. 매콤하다. 이거 뭐야? 맛있네. 보기에는 약간 좀 이게 뭐야 좀 싱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싱겁지가 않아요. 예. 야구도 떨자. 자기야 먹고 저거 맛은 먹어. 쬐끔뿐이야. 그냥 이거 먹고 나 소세지 먹어야지. 소세지 그거 튀겨야 이제. 안 튀기고. 이따가 튀기고. 튀겨도 되고 뭐 삶아도 되고. 튀기는 거야. 뭘 삶아 소세지를. 아 거짓말이라고요. 아 참기름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구나. 이거 참기름 넣었어. 참기름 넣었어? 아 참기름 들어간 거래요. 예. 양념장에 넣었어. 참기름 아까 그 우리 이 양념장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여기 넣었다. 네, 넣었대요. 예,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반찬이요. 아 반찬 이거 좀 더 이거 그릇에 덜어서 먹으라고.
덜어서 좀 먹어. 이제 미리 먹을 거를 좀 덜 그릇에 덜어놔야겠어요. 예. 이렇게 몇 개 좋게. 자기 나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이거. 이거 하나 이렇게 덜어놔야겠다. 요거 옆에 놔두고 여기. 젓가락 뚜껑 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아이고 우리 또 하늘철언니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뵐 수는 없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유, 우리도 고맙습니다. 잔소에 갔다 왔어요. 네. 구독 어서 와라. 저희도 이제 오늘 이제 부원이 산소에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그 꽃 사가지고 국화꽃 사가지고 오늘 산소에 갔다 왔거든요.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엄청 기네. 젓가락질 쳤으니까 내가. 네, 형, 너, 산소는 아니고 산에 갔다 왔어요. 예, 산소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아버님하고 어머님 다 이제 그, 이제 하정하셨거든요. 예. 가져가셔가지고 그 뿌린데 산이 있어요. 예, 오늘 그 산에 갔다 왔어요. 예, 가가지고 꽃도 사, 꽃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절도 하고 술 한 잔 버드. 예, 술도 한 잔 버드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예. 이거 왜 안 떨어지냐.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먹기 불편한 젓가락으로 좀 잘라줄까? 아니 그 가위로. 내 잘라줄게. 응. 이거 마저 먹어. 나 이거 먹을게. 이거. 응 아니야. 이따 소세지 구워서 먹으려면. 가위로 먹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예. 네, 마트에 파는 그 소세지 있잖아요. 그 뭐지 프랭키 소세지인가 여러 개 들은 거 요만한 거 이렇게 된 거요. 길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 삥꽁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국화님, 예, 아이고, 또 5천 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제까지나 예쁜 모습으로 좋은 영상 보여주세요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젓가락질도 잘 못하는 데다가 치아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갖고 잘렸어요. 이거 잘 먹었다. 맛있다. 네, 우리 집사람 이제 이빨 치료 빨리 해야 돼요. 예, 치아가 불편해가지고 먹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몇 대 수술했다. 몇 대 수술. 저 예, 벌써 다 먹었어요. 예. 이 다 챙겼나? 이거 다게 안 남. 일단 아직 먹어요. 나중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 얼굴이 다 튀고 난리 나. 소세지, 소세지 이거 사왔어요. 이 알틀 프랑크 있잖아요. 알틀 프랑크 이거 사왔어요. 기름 넣었어? 기름 안 넣었어. 예. 이게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소세지가. 불 해봐. 불? 됐지. 이거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려고요. 예. 불 좀 익혔다가 잠깐만 이거 찌개? 찌개 안에 있어야 되나? 찌개. 찌개하고 이거 저 소세지. 담는 거 가져갈게. 여기서 담고 지금 먹는 거는 그걸로 해탑하고 가져갈게. 맛있겠네 이거 소세지. 아까 국수 먹을 때 포크로 먹었어. 어떤 거? 국수 먹을 때 포크로 먹었어. 포크로. 맞아 이거 핫도그에 놓는 그 소세지다 이거. 핫도그. 케찹 여기 있어 갖고 왔어 자기야. 자기야. 예. 이거 갖고 왔어. 포크하고. 칼집이요. 칼집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소세지가 얇아가 이게. 아니 반 내면 더 맛있지. 아 칼집 내면은. 그럼. 반 내면은. 조금. 조금 가위로 조금 자를 거면 내가. 이미 그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지. 이게 양이 소세지가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더라고요. 예, 양도 많고. 가위로 살짝 내 칼집을 낼 거예요, 가위로. 두 번씩만 가위로 잘랐어요. 두 번씩만. 아, 소세지 꼬집기요.
선생님 좀 많죠? 예. 일단 요 정도 구워가지고 한번 먹으려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싸더라고요. 싸고 이게 프랑크 소세지네요. 양도 많고. 예. 전에도 이 소세지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나는 이게 그때는 이렇게 안 튀겨 먹고 그 물 있잖아요. 물 팔팔 끓인 물에다 넣어가지고 삶아 먹었거든요. 삶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그때. 삶아 먹어도 괜찮아요. 나도 소세지 삶아 먹는 건 좀 그랬네. 어디 거냐고요? 이거 프랑크 이거 이거요. 예. 그 메뉴 저 적혀있는 거 봐봐. 알뜰 프랑크 소세지요. 예. 또 다 근데 다 된 거 같은데. 다 되죠. 한번 놔둬 봐. 먹어보게. 갈증 냈어 자기가. 약 한 불로 구웠어요. 예, 다 된 거 같아요. 가위로 살짝 내가 냈어. 불 낮춰봐. 이건 되겠고. 불 끌까? 먹어보고 또 하게 되면 하면 되잖아. 내 미국 보이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케첩에다가 또 찍어 먹으면 난 맛있는데. 맛있어. 잘 먹을게요. 난 이 소세지가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우리 입에 맛이 없는 게 어디 있나. 다 맛있지. 나 후라이팬 키우라고요. 예. 고밑에. 좋다. 아, 국수는 전에 아는 사람이 국보국수라고 선물 줬거든요. 거기 한 네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오늘 먹은 게 시금치 들어간 향이고, 또 뭐 몇 개 있던데, 몇 개 있더라고요, 또. 색이 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색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되게 맛있어요, 국수가. 맛있더라고요. 간이 딱 맞냐고요. 간이 딱 맞냐. 네. 간이 딱 맞아요. 머스타드 소스가 없지, 우리. 다 먹어가지고. 머스타드 소스가 있었는데 다 먹어가지고 없어요. 머스타드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엄청 이제, 부드럽게 연하잖아. 굴수보다 헐났다, 나는. 아, 이게 나? 먹기가. 굴수보다 헐났다.
제 입에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입에 안 맞는 게 있나? 다 맛있지. 그죠? 네. 소세지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예. 이거 집사람이 아까 국수보다 이 소세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먹기에는. 예, 이게. 주부구단 햄. 주부구단 햄이라고 있거든. 그 소세지 많이 맛있어, 그거. 아, 살이요? 예. 얼굴하고 이쪽으로는 살이 많이 안 찌더라고요. 배만 조금 나왔어요. 예. 배만 조금 나오고, 얼굴이나 이런 데가 살이 많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했어요. 네, 김아잉님 어서오세요. 내일은 글쎄요, 내일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음식은 보다는 이제 약간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번에 말했지만 그 젓갈 있잖아요. 오징어 젓갈을 먹는데 다른 젓갈은 못 먹어요. 내일은요, 반찬 해갖고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요. 미역국? 응. 파 넣어갖고 흉봤으니까 파 안 넣고. 예, 아, 여기 가위로 살짝 잘랐어요. 예, 두 군데 소세지를. 맛있다. 맛있어. 자고. 요즘 소세지 있잖아. 맛있는 거 많아. 맞아. 종류가 다양하잖아. 요즘 맛있는 거 많아. 내가 먹기도 좋고. 아, 이거.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소세지가, 비싼 게 아니고 소세지가 싸기 때문에 아마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이 소세지 많이 안 사먹을 거야. 소세지가, 요즘 맛있는 소세지가 많잖아. 좀 비싸고. 근데 이게 인기가 좀 없지.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한 번씩 해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수 배는 따로 있어요. 맞아요. 국수는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더라고요. 계속 먹어. 소세지가 이게 4,2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너가 내 말 하나 봐. 네, 아이고, 시아님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가 내 말 하나 봐. 귀가 또 간지러워. 할머니 국수는 식감 더 쉬운데 맛없어서 소세지는 더 드시는 건가요? 삼촌 진짜 다 맛있어요? 예, 진짜 다 맛있어요. 예. 예, 국수 맛있는데요. 솔직히 맞아. 젓가락질도 좋던 데다가 이 들어가는 이 치아 이것 때문에 안 맞아갖고.
네, 그리고 양이 많아요, 이 소세지가. 예, 양이 많아가지고. 예, 소세지 양이 많아가지고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다미님, 또 2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 잡지 않게 그전부터 소세지는 잘 먹었어요. 내리 모스타 소스 하나 사야 돼. 그게 더 맛있어. 아, 모스타드.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없지? 음료수. 커피. 머스타드 소스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나인블리님. 아이고, 또 계좌로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없었네. 계좌 후원 리액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너무 다들 후원 너무 해주셔서 고마워, 감사해가지고. 이거 더 줘? 그만해. 이거. 괜찮아, 이제 없어도 돼. 젤리 이거 먹어. 젤리 다 먹어. 아니요. 네. 안 먹어. 맨 커피 가져올게. 컵 이거 오늘 새로 샀어요. 이거 3,500원 지주가. 자기야, 커피 가져올게. 저거 컵 좀 줘봐. 응, 물 좀 먹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리액션이 그게 아니라고요. 예,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자기야. 네. 컵 바꿨어요. 네. 다른 컵으로 오늘 하나, 두 개 샀어요. 그 커플로. 네. 네, 아, 소세지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까, 국수를 조금 먹어가지고, 예. 아이고, 정송이님,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나이스 라떼님, 고맙습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저번에 그 이마트에서 하나 사왔거든요, 포장된 거.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뭐 토마토 파스타, 아 스파게티나 파스타인가? 파스타하고 스파게티는 틀린 건가? 예, 근데 집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그 토마토 그 파스타가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그 파스타 그거는요 처음 먹어봤는데 난 안 맞더라고. 맛있어요.